네, 안녕하세요. 나무부동산 용소장입니다. 반갑습니다. 고대장입니다. 자, 오늘 우리 고대장님과 함께 일강 해수욕장 진짜 괜찮은 매물 저희가 한번 보러 가는 길이죠. 네. 지금 여기 메인도로에서 네. 바로 우회전 내지 좌회전을 할 수가 있거든요. 꺾으면 이 매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길 따라가면 바로 일강 해수욕장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렇죠. 바로 눈에도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상업지역이고 제일 좋은 게 숙박시설로 했을 때가 네. 그냥 최고의 효율성이 나옵니다. 제가 이제 알아보니까 숙박을 전문으로 하시는 분 있죠. 네. 검토를 해보니 지금 상업지역 여기가 152평이잖아요. 네. 그러면 객실을 딱 지을 때 여러분들도 이걸 아시면 좋은데 40에서 50객실이 넘게 나와야 위탁을 맡기든 임대를 맡기던 효율성이 나옵니다. 네. 본인이 하던 최고의 효율성은 40에서 60객실 이상이 나와야 돼요. 물건은 저기 렌즈 카페라는 이 카페 작은 거 보이시죠? 네. 그리고 이 카페 뒤에 골목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좀 잘 합치거나 안 합쳐도 상관없어요. 이거 혼자 개발하기에는 이미 개발이 돼 있기 때문에 이제 요 땅이고 숙박을 하기에는 요 땅이 너무너무 좋다. 네. 그래서 면적도 200평이 최고 좋지만 네. 150평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숙박시설 할 때 제일 좋은 거는 상업지역 기준으로 150에서 200평이 가장 좋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저 뒤에 보시면 일강 신도시 뒤쪽에 하운드 호텔이라는 숙박시설이 있거든요. 네. 이게 이제 팔고 그 건설사가 H에비뉴를 이제 지은 걸로 알고 있어요. 아시다시피 경기가 너무 안 좋잖아요. 건설사가 이제 건설해서 돈을 벌기보다 잠깐 숙박으로 해서 숨통을 트이는 걸로 그냥 알고 있거든요. 저도 한 달이 전에 들어서 네. 아는 거니까 100% 신뢰는 하시면 안 되는데 그래도 참고하시면 됩니다. 네. 여기가 용도지역이 일반 상업지역 일반 상업지역입니다. 네. 그럼 네. 이제 높은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조건이 된다. 네. 그 하운드 호텔이 99억 정도에 팔렸습니다. 와, 그래서 엄청나게 네, 높게 팔렸네요. 네. 그래서 제가 그거랑 요 땅이랑 비교를 하면 어떻냐라고 숙박 전문가에게 물어봤거든요. 우리나라의 거의 최고급 전문가라고 보시면 돼요. 설명을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그래서 물어보니 이 땅이 훨씬 낫대요. 이유는 뭐냐? 일단 바다가 보이고 바다가 보인다. 그리고 바다가 안 보인다 하더라도 걸어서 바다까지 훨씬 가깝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저희는 부산 사람이라서 이 바다의 중요성을 좀 작게 느끼지만 서울뿐이나 타지 분들은 이 바다가 어마어마하게 중요하다. 네. 그리고 여기 단독주택 보이시죠? 네, 바로 앞에. 네, 단독주택. 이것만 딱 지나면 준주거 지역이거든요. 네. 근데 이 준주거 지역 라인 또 거래가가 얼마냐면 1900, 2000 네, 거래됐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바로 인근의 매물이 2000 중반대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 상업지역 얼마에 나와 있죠, 소장님? 지금 1900만 원. 네. 진짜 괜찮게 나왔어요. 평당 1900입니다. 바로 바다로 걸어가 보시죠. 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앞에가 준주거 지역이고 요 땅은 상업 지역이다 보니까 네. 이제 고층부는 영구 조망이 가능하다. 네. 이게 첫 번째 포인트고 면적이 좋아서 객실을 뽑기 좋다. 그다음에 바다까지 걸어서 코앞이다. 그냥 요 바로 앞입니다. 저 맞아요. 장어집 보이죠? 바로 앞입니다. 한번 몇 번 구르면 됩니다. 아, 굴러가도 네. 저는 머리가 크니까 한 세 번? 우리 소장님은 머리가 작으니까 한 다섯 번? 네. 이렇게 구르면 네. 도착할 정도로 바다가 굉장히 가깝습니다. 이 도로가 지금 일강 해수욕장 네. 들어가는 진입로 주도로죠. 주도로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무조건 이 도로를 네. 통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일강 해수욕장은 일방통행이기 때문에 네. 이 도로로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리고 또 이 도로가 좋은 점이 이 도로를 따라서 보면 노포 맛집들, 전통적인 노포 맛집들이 굉장히 네. 많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점심시간, 저녁시간, 또 웨이팅이 좀 일어납니다. 네. 네. 그만큼 상권이 여기는 살아있는 곳이에요. 먹자 상권이 여기가 제일 활성화되어 있죠. 네. 일강 해변에서 먹자 상권은 여기가 가장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도 뭐 사실 회식을 하든 뭐 간단하게 한잔 하든 밥을 먹든 조금 많이 오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말씀 중에 바로 바다가 도착했습니다. 와. 저희가 한 뭐 1분 정도 네. 뭐 이야기하면서 걸어왔나요? 네. 그런 사이에 바로 바다가 눈앞에 떠 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제 머리로 세 바퀴 구르면 된다. 자, 이 바다가 왜 좋냐면 여기서 바다 뷰도 보이지만 네. 나중에 구한국유리공장 부지 있죠. 네. 동일시티에서 LCT보다 큰 규모로 해서 개발을 하지 않습니까? 주상복합을. 위치가 어디죠? 위치가? 바로 저기. 아, 네. 바로 저기예요. 여기군요. 네. 네. 그래서 저 상업지에서 거기 주복 뷰를 뽑을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뷰를 돈으로 살 수가 없잖아요. 지금은 이제 일강 해수욕장 뷰가 이렇게 약간 아늑한 이런 모습이라면 그럼 나중에
동일해서 여기에 주상복합을 지으면 뭐 랜드마크 시설이 들어온다. 그렇죠. 이런 말씀이시네요. 예. 그리고 제가 정말 전문가라 했잖아요. 네. 해운대, 광안리, 송도 해수욕장, 송유정 해수욕장, 네. 일강, 임낭 이런 주요 해수욕장들 다 물어보니 네. 오히려 광안리나 해운대 하는 것보다 여기에 숙박하는 걸 더 추천하더라고요. 왜 그렇죠? 왜 그러냐면 이게 정말 중요한데 네. 해운대나 광안리가 좋은 거는 알지만 그만큼 경쟁 또 많대요. 근데 여기는 경쟁이 거의 없대. 그리고 해변과 바로 걸어서 1, 2분 거리. 그리고 고층부는 영구조마. 네. 그러니까 거기서 너무 앞서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150에서 200평대에는 상업지역 땅이 없다라는 잘 거죠. 없어요. 네. 진짜 잘 없어요. 그러니까 일부 있는 거는 시행부지로 이미 건설사가 사놨습니다. 네, 맞아요. 네. 그리고 지금 이 땅도 사실은 건설사 땅인데 맞습니다. 경기가 지금 좋았으면 안 나왔습니다, 매물로. 지었겠죠. 네. 근데 이제 PF 대출이나 이런 어려움 때문에 나와 있거든요. 네. 그럼 저는 어떻게 하면 좋냐면 첫 번째는 빈 땅으로 사가지고 그냥 빈 땅으로 판다. 이 방법이 있고 왜냐면 거기서 시세 차익을 남길 수가 있으니까. 지금 전략을 말씀을 해주시는 그렇죠.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그냥 1층 정도 건물을 짓는다. 네. 그래서 음식점 정도 세놓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숙박시설 지을 사람한테 팔거나 내가 짓거나 이게 이제 이안 4만은 그냥 지금부터 바로 숙박시설을 짓는다. 이 세 개 다 괜찮습니다. 지금 팔려고 하는 이 주인도 사실은 숙박시설을 지으려고 도면까지 따놨던 그런 정도의 진행을 했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 이제 PF라든지 건설 경기 악화, 금리 이자도 세지고 그래서 매물이 나온 그런 스토리가 있는 매물입니다. 네. 또 금리 하면 제가 할 말이 많은데 금리가 떨어지고 움직이면요 이미 가격이 올라버렸기 때문에 네. 내 이자 비용보다 가격이 더 올라버립니다. 부동산 수십억짜리 사는 분이 이거 평당 1900 하면 대략 전체 금액이 얼마 정도 되죠, 소장님? 전체 금액이 29억 정도 됩니다. 29억 정도 되죠. 네. 자, 29억을 사는 사람이 이자 계산과 손익 계산 안 하고 사겠습니까? 무조건 하죠. 네. 그러면 이게 금리가 떨어지면 매가가 올라버려서 오히려 지금 타이밍에 금리가 정점에 향해 있을 때 사는 게 가장 효율적입니다. 아, 타이밍이 네. 지금 딱 말씀해 주셨는데 진짜 지금의 기회 같은 느낌이 드네요. 그렇죠. 저희 네. 얼마 전에 계약한 것도 네. 그 소장님 계약하신 거 보면 24억 네, 8천짜리 서울분이 또 사시지 않았습니까? 그 바로 픽 하시더라고요. 네, 그것처럼 요즘은 돈 있는 분이 좀 네. 움직이고 있다. 그래서 오히려 남들보다 두 발짝 빨리 가면 너무 기다려야 돼. 네. 한 발짝 정도 빨리 갔을 때가 네. 가장 좋은 매물을 가장 싸게 잡을 수 있다라는 거를 너무 잘 아는 사람들이 지금 움직이고 있다. 맞습니다. 사실 이 건물도 이제 최근에 거래된 사례가 있는데 평당 3,500, 600 네. 이렇게 거래됐거든요. 바다 1선이 거래된 게 몇 건 있습니다. 네. 3,500에서 600. 예, 바닷가 가격도 좀 싸다고 느껴지는데 그래도 어쨌든 거래가 되고 있고 그 바로 뒤편 아닙니까? 네. 그리고 여기는 또 준주거 지역이고 네. 상업지역에서는 이 준주거 지역을 높이를 뛰어넘어서 조망권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게 네. 가장 큰 포인트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이번에 부산의 상업지역들 높이 제한이 풀리지 않습니까? 맞아요. 아직 확정은 아니죠. 네, 맞아요. 네, 근데 거의 확정될 것 같아요. 왜냐면 도시계획에서 나왔기 때문에 네. 그게 확정돼서 나와버리는 순간 건설사는 우리보다 이런 정보에 예민하거든요. 그렇죠. 네. 이 정보의 싸움입니다. 그래 돼버리면 이미 가격은 움직이고 네. 매물은 들어가고 이럴 것 같아요. 네. 한때 제가 느끼는 2, 3년 전만 해도 상업지 땅을 찾으러 다니시는 시행사분, 직원분들 이런 분들, 대표님들 네. 꽤나 많이 왔거든요. 그렇죠. 저희 부동산에도. 네. 근데 그때는 뭐 가격이라든지 땅이라든지 잘 없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렇게 톡톡톡 튀어나오는 매물을 참 저도 오랜만에 네. 상업지 땅 매물을 또 보내요. 또 이렇게. 자, 우리 용소장인가 물건을 현장에서 보고 왔는데 네. 이번에는 위치, 입지, 그 다음에 주요 자료 이런 걸 봐야 되겠죠. 그렇죠. 확인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물건은 이제 요 물건이고요. 로드뷰를 한번 보겠습니다. 로드뷰를 이래 보면 자, 요거 뒤에 있는 바로 요 땅입니다. 네. 현장과 거의 일치하죠. 네. 일단 위치를 보시면 하운드 호텔이 팔렸지 않습니까? 네. 하운드 호텔이 얼마에 팔렸냐면 요게 하운드 호텔이거든요. 평당 4,700에 팔렸고요. 그 다음 제가 알기로는 100% 확실한 건 아닙니다. 전해 들은 거기 때문에 요 땅을 이제 이 건설사가 이 땅을 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때 1,900에 샀어요. 그리고 여기는 일강 신도시 택지 지구라서 규제도 좀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땅 모양은 그냥 네모 반듯한 장점이 있지만 나머지 규제적 측면에서는 이게 조금 더 단점입니다. 이게 이제 1,900에 사가지고 건물을 이제 준공시키고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여기
더 뮤즈 호텔도 보이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잘 되면서 요거를 3,600에 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코로나 폭등 전이죠. 다 코로나 폭등 전입니다. 이게 2,400에 거래가 됐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이게 올리브영인가? 올리브영은 요 자리. 뭐 여기는 올리브영이 들어가 있거든요. 네. 그만큼 상권이 괜찮은데요. 근데 여기서 거리를 재보겠습니다. 하운드 호텔이 여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실제로 이게 도로를 따라 걸어야 돼요. 해변까지 오기 위해서는 요렇게 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 461m. 6분 정도 걸리네요. 네, 꽤 걸리고요. 네. 요 땅에서는 자, 바로 요렇게 바로 바다로 135m. 네. 그래서 제 머리 크기로 세 바퀴 정도 딱 구르면 바다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여기가 준주거 지역이기 때문에 이제 높이를 보면 인센티브를 받는다 하면 얼마 정도였죠? 한 50m 정도. 약 50m. 인센티브를 못 받는다 하면 한 40m 정도. 네. 그리고 여기 상업지 있죠. 여기도 높이 제한이 50m 정도예요. 네. 최대가. 거의 똑같아요. 그런데 지금 기준으로 보시면 얘 상업지가 이 준주거지에 다 가려버린단 말이에요. 뭐 똑같으니까. 네, 높이가 같으니까 이쪽으로. 근데 이제 어떻게 바뀌냐면 부산시에서 여기에 나왔습니다. 여기 캠프 부동산 스쿨에 자료 우리 저희 스태프분이 올려주셨거든요. 그래서 캠프 부동산 스쿨에 이제 3월 22일날 가로구역별 건축물 기준 높이 및 최고 높이 지정 변경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공남이니까 이제 곧 바뀌겠죠. 네. 이게 이제 주요 지역들, 이게 완전 돈 내는 정보를 다 알려준 거예요. 자, 기장은 요 밑에, 바로 밑에 쭉 내려가 보면 여기가 기장입니다. 첫 번째 나옵니다. 기장군이. 네. 이 물건이 어디냐면 여기단 말이에요. 여기. 그렇죠. 네. 그래서 녹색 부분이에요. 녹화되는 화면에는 좀 잘 안 보실 수 있는데 네. 저희가 읽어드릴게요. 기존은 50m에서 최고 이제 70m로 20m가 업이 됩니다. 그리고 역 바로 앞 있죠. 네. 그 호찐빵 있는. 네. 요 거리는 85에서 120으로 바뀌어요. 와, 요게 좀 더 크네. 네. 그죠? 이거는 네. 제가 봤을 때 주상복합부지입니다. 맞아요. 여기는 주상복합부지인데 문제는 뭐냐면 지주가 팔아야지. 맞아요. 팔아야 되는 거고. 네, 그게 제일 중요하다. 네. 그래서 지난장에 사실은 지주가 안 팔면서 건설 붐이 좀 덜 불었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또 일강신도시 택지가 공급이 되면서 이제 거기에 건설사들이 갔고 이제는 없죠. 땅이 없기 때문에 이쪽에 바람이 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에 맞춰서 높이 제한 또 풀어준답니다. 아, 호재네요. 네, 호재죠. 근데 준주거지는 안 풀어주죠. 네. 그럼 20m 차이가 나요. 그럼 20m면 어느 정도인지 감이 안 잡히지 않습니까? 기존의 땅을 봐야 됩니다. 기존에 여기 하운드 호텔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건물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하운드 호텔입니다. 오. 자, 이게 몇 미터 정도 되는지 정확히 봐야 되겠죠. 이게 한 11층 높이 정도 되죠? 예, 네. 11층이고 건물의 높이는 40m입니다. 40m. 그럼 20m 풀어준다는 거는 이거 절반을 풀어준다라는 거거든요. 그렇네요. 5.6층을 풀어주는 거죠. 맞네요. 그래서 이제 저기 상업지 땅은 준주거지 대비 대여섯 개 층은 연구조망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게 대여섯 개 층이 올라간다면 사업성이 그만큼 또 올라가는 거죠? 확 올라가는 거죠. 확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 장사 잘 되는 게 뭐가 있냐면 여기 풀빌라가 있어요. 어반 풀빌라 여기 있거든요. 네. 지금 코로나 이후에 해외여행 붐이 불면서 풀빌라가 죽은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장사가 잘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코로나 때 좀 더 인기를 받았던 더 있었고 게... 왜냐하면 이 풀빌라 숙박할 돈이면 해외나 요새 엔화 약하니까 일본을 갈 수가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많이 빠지는데 여기는 잘 돼요. 왜냐하면 위치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호캉스도 또 늘 수 있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이거는 그러면 몇 층이냐. 자, 7층이고요. 경사지라서 지하층이 보이지만 실제로 주차장으로 쓰고 있죠. 네. 그리고 이 높이가 얼마냐면 26m. 그러니까 이 20m가 더 풀린다라는 게 그러면 거의 뭐 15층 아파트 높이 정도 이 하나가 더 올라온다. 네. 올라온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사업성이 좋아지는 거죠. 이걸 풀리면 이때 상업지 땅이 매물 나오겠습니까? 저는 완전 지금이 좀 기회다. 이걸 아는 땅 주인은 매물을 거둘 것이고 네. 이걸 알고 금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조정이 되는 분위기라면 사실 시행사에서 이거 사업성이 예전보다 더 높아진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빨리 땅 매입을 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소문이 나기 전에 사는 사람이 장땡입니다. 그렇네요. 이게 대략 한 달 정도 된
뜨끈뜨끈한 정보입니다. 네. 근데 사람들이 잘 관심을 안 가지거든요. 예전에 뭐 계획 관리 지역이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뀌고 이런 게 있었어요. 그때 저희끼리는 막 난리가 났었거든요. 그리고 시행되고 나서 땅값이 폭등을 했었죠. 아, 요런 거는 진짜 정보의 싸움입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이런 거는 누가 제일 빠르냐면 당연히 요거 관련 공무원이 제일 빠르겠죠. 근데 그렇죠. 이 사람들은 투자자가 아니야. 맞아요. 그래서 누가 빠르냐면 부동산 투자자가 제일 빠르고요. 그 다음 건설사. 네. 건설사는 나오면 들어서 알게 되거든요. 그렇죠. 저희 같이 이제 투자 겸 강의를 하는 이 강사들이 이런 걸 가지고 이 다 정보료지 않습니까? 이런 걸 가지고 하기 때문에 제일 빠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가 이제 높이 제한 부분이 풀리기 때문에 인센티브가 확 좋아진다. 네. 왜냐면 여기는 연구조망이 안 나올 게 이제 나오게 되기 때문에. 네. 그럼 70m까지 풀리면 기본적으로 지금은 뭐 한 10층, 7층 정도밖에 못 올리는 땅인데 이게 한 10몇 층까지 올릴 수 있다. 평균 한 3.5에서 3.8 정도 되더라고요. 네, 한 층의 높이가. 예, 하운드 호텔도 보니까 한 3.6에서 3.8. 네. 그럼 3.8 잡자고요. 그럼 50m 나누기 3.8 하면 13층까지 지을 수 있죠. 근데 이제 70m 나누기 3.8 정도 하면 18층. 오, 이거 그러니까, 뭐 얘네는 아파트네. 그렇죠. 네. 5개 층을 더 올리는 그렇네요. 거죠.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면적이나 땅 모양이 이 정도면 양호해요. 그리고 이쪽 객실 뷰는 어디가 나오냐면 유리공장. 한국 유리공장 이렇게 딱 나오지 않습니까? 시티뷰 엄청나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만약에 여기 상업지나 여기 상업지는 높이 제한이 같기 때문에 여기서 올려버리면 얘는 뷰가 안 나오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쪽 편, 이 도로면에 붙은 상업지는 5개 층 정도는 이제 연구조망을 할 수 있게 된다. 오히려 큰 대로변보다 이 안쪽 변 대로변이 조망권이 확보돼서 더 좋겠네요. 그렇죠. 이제 어차피 조망이 없을 때는 네. 이 도로변이 좋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조망권 확보가 될 때는 이 도로변이 좋아집니다. 그렇네요. 이게 이제 땅의 팔자를 바꿔버리는 거고 그렇네요. 이게 불경기 때 빨리 남보다 정보를 접해서 네. 빨리 이제 실행을 하는 사람이 이 수익을 가져가겠죠. 네. 보면 이분이 일단 1,500에 샀어요. 네. 뭐 제가 정확히 다 속속들이 알지는 못하지만 이 1,500이면요. 제가 원가 계산을 해봤거든요. 거의 원가만 1,800 이상이에요. 뭐 금융비용, 취득세, 네. 기타 등등 해서 그렇죠. 복비 네. 뭐 이렇게 다 합치면 1,800 이상이다. 그럼 지금 1,900에 나오는 거는 거의 본전에 네. 파는 거다. 맞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이제 준주거지에 2,000만 원. 뭐 네. 이런 거는 너무 작게 특수거래고 여기 1,900. 요거 준주거지인데 1,800. 1년 전에 맞습니다. 한창 경기 안 좋을 때 네. 자, 요 위로 올라가면 더 있어요. 네, 상업지 2,000 네. 뭐 이게 거래됐단 말이에요. 아, 요 완전 안쪽이 1,500 싸다고 삽. 요런데 1,623년도에 네. 사실 뭐 아는 사람 알겠지만은 요 부분 같은 경우는 지금 시행이 조금 붙었던 네. 그래서 진행을 조금 토지 매입하던 과정이었거든요. 네. 좀 무산이 되긴 했지만은 뭐 요 자리가 강뷰, 그다음에 바다뷰, 나중에 시티뷰, 그다음에 뒤쪽으로는 이제 신도시 뷰 이런 것들이 좀 잘 나오는 지역이라서 좀 시행이 좀 붙었던 흔적들이 있어요. 네. 그리고 요 바다 일선들이 있죠. 네. 여기가 이제 3,500 수준의 네. 거래가 됐고요. 여기도 3,600. 3,600에 거래됐는데 이것도 뭐냐면 바다 연구조망이기 때문에 이 뒤에 상업지보다 조금 빠지지만 이게 거래가 된 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 뒤쪽에 이제 4천만 원대 매물도 있습니다. 뒷선인데도 불구하고 좀 되게 비싸다 생각을 하거든요, 솔직히. 그러면 이 3,500 주는 이유는 바다 조망권 때문인데 여기는 다섯 개 층을 내가 바다 조망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네. 충분히 괜찮고 현장에서 설명드린 대로 걸어서 바다를 걸어갈 수 있기 때문에 네. 제 머리 크기로 세 바퀴 구르면 된다. 제 머리 크기로는 다섯 바퀴 구르면 된다. 그래서 이제 걸어갈 수 있는 이점이 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충분히 좋았기 때문에 팔렸는데 이런 거는 더 좋다라고 네. 봐줘요. 여기 땅 몇 평인지 한번 볼까요? 하운드 호텔 그래서 205평 이런 거 206평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숙박시설 짓기 제일 좋은 땅 크기가 150에서 200평 어반 풀빌라가 100평이거든요 네, 네, 네. 객실 수가 좀 많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 두 개 합치면 100평이에요 이 두 필지를 합치면 108평이거든요 108평. 그래서 객실 수가 40에서 50개 정도가 나와줘야 좋기 때문에 이 땅이 크기 면에서 가장 좋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소장님, 이 매물 재원 설명해 주시죠. 네. 자, 주소는요, 부산 기장군 1강읍 삼성리 1강 해수욕장 바닷가에 있고요. 토지 매매 물건입니다. 용도 지역은 일반 상업 지역이고요. 토지 면적은 152평, 매매 금액은 29억. 평당 1,900 정도 됩니다. 기타 사항은 제가 설명란에 잘 적어 놓을 테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요 매물이 관심 있다 하시는 분들은 나무부동산 용소장을 찾아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